이름을 스미님 처음 보셨구나. 아, 네. 처음 보셨구나. 네. 귀한 분이야.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먼 곳에 수고하시는 우리 대전의 신분의 마리아 도미니코 또 프라니 프랑스아스 네, 귀한 분들 사역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어머, 너무 아름다워. 감사드려요. 너무 아름답다. 일주일 동안 기쁨을 맛봤죠. 근데 갑자기 지난 주일에 부활적으로 그 기쁨으로 일주일 그냥 정신질했어요. 이거리에서 가시질 않잖아. 저희들은 여기 이제 부활 8부라고 그러거든요. 주방용품.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어머나. 어머, 수연이 너무 예뻐요. 예. 그 다음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사업을 하시는데 외국의 실험 기자들을 네. 이제 수출하고 하시는 분인데 여기 아마 13주년이라고 랭들 중화학교 짓는데 굉장히 많이 네. 어디 봐요? 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와 그 회사에서 부활이에요, 부활. 신부님 가방은 성탄. 너무 잘 노시네요. 얘는 완전 기타 치고 있네. 한 명은 기타 치고 있네. 아이들도 너무 신났어요. 장로님께서 신부님을 음악 강사로 섭외하셨어요. 루나는 작년 2월에 태어났어요. 14개월 만에 임신을 했어요. 그래, 너무. 오늘은 권사님과 장로님 만나서 같이 시장을 보기로 했어요. 시에 와서 주말마다 시장을 봐가세요. 오늘은 주일 아침인데 함께 만나기로 했어요. 온 교인이 신부님도 뵙잖아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몰라.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대요. 요집 있잖아. 앞 요집. 문 이렇게 다 꼈는데? 그치? 저희 이 집에서 쌀국수 잘 사 먹어요. 네, 저희 성당치기 아저씨. 요집이 요집이. 지금 여기 너무 유치원이에요. 요 유치원? 네. 여기 아마 10분 밖에. 예, 여기 여기 우리가 잘 살 거래요. 여기 옮긴다 그래요. 네네네. 네. 너무 예뻐요. 뭐든지 다 예뻐요. 아니, 이건 정말. 아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가방도 너무 예뻐요. 이거는 우리 후배들이 준 건데, 거기서는 한국에서는 별로 쓰이는 거가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게 이게 약간 그 외국풍이네요, 가방이. 얘는 이런 거를 만들어.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었죠. 이걸 안 가봤는데 유명하다고 하네. 지나간 사람들 많이 들린다고. 여기 택배다. 이 옷은. 많아, 여기. 옷 너무 고상해요. 옷을 하나 사니까 끼워주더라고.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 매출복. 아니, 시원해 보여요. 왜 그런 거 완전 100%면이니까. 네네네, 시원해 보여요. 그 다른 걸 잘 못 입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한번 이렇게 시원한 거 입기 시작하면 맞아요. 그리고 바지는 그만 번 넣고 잘리고 그만 번 넣고 잘리고 그렇게 잘라가지고 네네. 냉동실에 보관하고 네. 아침에 먹을 때는 스팀으로 쪄요. 쪄서 드세요. 거장이 하나 넣고 스팀으로 쪄가지고 소시지 하나 넣고 케첩하고 소시지는 어떤 소시지죠? 혹시 여기서 뭐 네. 너무 이상한 거 먹다가 네. 푸놈펜 가니까 아 푸놈펜 마크로에서 네네네 펜 같은 거 팔죠. 너무 괜찮은 걸 팔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 이제 사갖고 다 떨어져 가는데 푸놈펜 가지도 못하고 어쩔 거야. 어떡해. 아 저희는 그 태국산 나오는 거 약간 소시지하고 햄하고 약간 그 중간 거 같은 거 그런 거 있어요. 어디에? 요 시장이에요. 그거 그 저희는 그거 가끔 먹어요. 아니면 스팸햄 같은 거 있잖아요. 엑스지 여기서 그런 거 먹었어. 네 드셨어요. 저기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아줌마가 네. 그래서 늘 그것만 먹었는데 네. 마크로에서 네. 그걸 사니까 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매주 월요일에 여기가 새로운 뽐뽀이 시장이에요. 새로 생긴 신시장. 야채시장 저쪽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네. 과일을 우리가 주로 사고요. 네. 여기도 문을 많이 닫았냐? 망고는 저희한테 가서 따가셔도 되는데. 조용하네. 사람이 지금 많이 없다면서. 그래. 여기가 5년간 그냥 무상 임대해줬대요. 그래서 자리 잡으면 성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기도 하나를 두고 여기 하나 두고 한다 해요. 왜냐면 여기가 성공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먹는 게 되게 많네요 이 동네. 많아요. 이거 엄청 크잖아. 네. 그리고 근데 참 재료가 없어서 참 사실 요리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리고 처음에는 불편하다. 두부도 냄새 나죠. 오뎅도 없죠. 콩나물도 없죠. 누가 뭐 굳이 오겠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은 대덕교회 실시간 예배 방송 영상인데요. 그 장로님 부부님 소식을 신도들에게 알려주고자 제가 만든 영상을 트셨대요. 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캄보디아에서 사시는 두 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학교 소식을 사진으로만 아니라 영상으로 그 건물 곳곳이랑 여러 가지를 다 찍어서 보내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거기서 찍어서 여기로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 어려웠었는데 이번 부활절에 그 지역 근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수녀님 두 분과 신부님 한 분이 한국분이 오지 마을에 와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소속 수녀님 두 분과 신부님이 오셔서 손당원님과 이권사님 만나고 이런 오지에 학교가 지어져 있고 이런 오지에 한국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큰 감동을 받으셔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영상 찍으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좀 달라 그래서 받으셔가지고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죠. 손당원님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 학교를 소개할 수 있는 홍보 영상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본인도 여력이 안 되고 여기에 그럴 만한 일을 할 만한 자원이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학교를 세워가는 일도 버거워서 사실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주셨다고 그렇게 우리 수녀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이 오지에 사람이 산다는 것이 학교가 세워졌다는 것이 참 너무 놀랍고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호수가에 세워졌으니까 마치 갈릴리 호수가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다른 믿음의 사람의 입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려운 이 시간에 저 학교가 저 지역의 등불처럼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덕 맹뜰 중학교에 대한 더 자세한 소식을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성교 구제에 대덕 맹뜰 중학교 안에 가시면 거기에 중학교 소식이 시간이 지날 때마다 새로운 뉴스레터의 형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돼서 올라가고 기도 제목도 올라갑니다. 구역 모임이나 여러 가지 모이실 때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